대한소아마취의학회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서 31번째 대한소아마취학회 학술대회와 19번째 아시아소아마취학술대회를 이번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은 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행사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점이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희망과 감사인데요. 우선 국제학술대회를 준비하면서 소아마취학회의 밝은 미래를 볼수 있었습니다. 소아마취학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또 협조를 잘하는지 볼수 있었습니다. 학회의 저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국내 소아 진료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저는 소아마취학회가 앞으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갖게 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인데요. 학술대를 준비하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셨습니다. 비단 소아마취학회 회원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학회를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인복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 슬로건은 Equity and Quality in Pediatric Anesthesia입니다. 지역이나 시간, 사람의 관계없이 소아 환자의 주술기 관리에 있어서 형평성과 높은 질을 추구할 수 있도록 교육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점을 많이 고려했습니다. 이번 아스파는 31개국 거의 650명의 사람이 등록을 해주셨고요. 초록도 90편 가까이 많이 접수해주셨습니다. 유럽과 미국 연자를 포함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60명의 강사가 참여해주실 예정입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서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마취과 의사들이 단단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